지금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 영혼 전도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온통 관심사가 이제 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참 모이면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눌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모이면 계속 건강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사실 건강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고 또 신앙생활과도 이렇게 분리돼서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충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돌볼 여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내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고 내 심령이 전쟁터같이 피폐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 영혼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다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충만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슬럼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씩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 모두가 영적 침체를 극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영적 침체를 이것을 해결했는가,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시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우리 영적 침체에서 빠져있는 분들이라면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를 다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전도하는 우리 그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박국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짧은 부분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함께 읽으신 3장 끝절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하박국은 레위 지파 소속의 그 찬양대원이 아닐까, 지휘자나 찬양대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로 이것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그렇지만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는 유다 말기였습니다. 유다 말기, 이스라엘의 말기도 마찬가지고 유다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왕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훨씬 또 빨리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유다는 그래도 단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유다 말기에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익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셨고 경제적으로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이후에 세 왕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왕 전제가 항상 악하기 이룰 데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긴과 여호와김을 비롯한 이 세 왕들이 너무나 악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징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 뒤에 서서 강대국 서로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피묻히지 않고 전쟁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냥 아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대를 하고 모질게 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악하고 이 모습이 끔찍했던지 오늘 이 하박국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이런 문제, 국가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지 않고 그 이후 바벨론의 신흥강국인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가 때려는 소위 반 죽여놔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내 자식을 욕하면은 어때요? 그냥 내 자식 왜 건드리냐고,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건드리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내 자식 내 새끼를 하나님이 벌하셔야지 왜 저 이방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습니까?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두 가지 화가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항상 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한번 처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던 자식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다 나가고 교회는 반으로 쪼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악화되고 병원비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삶도 어려웠고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거 하나라면 그냥 어떻게 해결할 텐데 거기다가 또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기업이 안 되기도 하고 퇴출당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거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매달려 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기쁘지 않아요. 전에 있었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전에는 교회 나가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게 행복했는데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조그만 감정 상하는 일을 만나서 성도들 보는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영적으로 확 다운돼가지고 가정일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 한 시간 내내 뭔 생각했는지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린 이것을 영적 침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불만, 불평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어요. 하박국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속의 도마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어떻습니까? 도마는 투돌이 스모프를 닮았어요.
싫어요. 왜 그래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는 도마의 모습, 바로 구약 속의 도마인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뜻이 뭡니까? 라고 투덜투덜거리는,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도마의,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봐서 우리도 영적 침체에서 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박국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가장 먼저 멈추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걸 진단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즐거움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지금은 앉아서 기도하면 5분도 10분도 그냥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기도 앉았는데 그냥 멍한 생각에 그냥 공상만 하다가 나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아요. 영적 침체의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두 번의 간절한 기도와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영적 이런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장 2절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 많은 부분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응답이 없을 때에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끼어앉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안다, 포옹하다. 저는 이런 이름이 아마 후대에 붙여졌다면 야곱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말하고, 씨름하려면 어떡합니까?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끼어안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박국이 왜 하박국이 되었을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안고 꽉 껴안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하박국이 되지 않았는가. 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늪적다리 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졌지만, 영적 침체에 빠졌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기도할 환경이 아닐 때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가장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것은 회피입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상하고 생각하고 밤새 잠 못 이룹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공상하고 생각하면 마귀가 틈타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고민하고요, 갈등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긴 문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확 근심하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증오만 쌓여요. 내가 미워해야 될 당연한 이유들만 막 쌓이고, 내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이 이만큼 크게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가 틈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환경과 내 사이의 문제만 바라보죠.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보여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가로막힌 담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도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 기도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이 문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내 죄의 담이 보이는 순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보십시오. 나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거 없고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도 내 영적 침체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본문에 적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한 번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왜 기도합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종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건강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정말 좀 하나님 너무 축복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너 자식이 달란다고 뭐든지 다 들어주니? 그렇게 아닌데요. 예, 아닌데요. 자식이 필요한 거를 주지 달라는 걸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걸 줘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자식을 망가뜨린 부모예요. 그 재벌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연예인 하는 애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내게 이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더디게 하시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뜻이고,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박국은 응답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는 응답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은 이 두 번의 기도와 두 번의 응답을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기도를 드리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예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강포를 일삼고 연약한 자들을 가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이, 이 선량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구경만 하십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저 세계 각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가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믿음 없는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나는 남유다의 죄악을 다 알고 있다, 보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남유다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잘 되는 거, 악인이 강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풀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나가사키 일본 순교지를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참 일본을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또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드리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신부가 이제 일본으로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 마을을 다 복음화시킵니다. 복음화시켜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신부일 수밖에 없는 건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본에 온 신부들을 이제 기독교인 선교사들은 다 카톨릭 신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대에 이 선교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개신교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생겼기 때문에 개신교가 자리 잡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들은 다 캐톨릭 신부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캐톨릭 신부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것이죠.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복음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제 막부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부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옆에 감옥에서 계속 사람들이 신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교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그리스도인 것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한 자들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렇게 머리끝으로 쏠려서 피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머리에 피가 몰렸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끙끙 앓는 소리 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전도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후미에를 밟으면서 내가 밟을 수밖에 없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다면 이 시대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징계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 견디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지 왜 하필이면 저 악한 이방 족속들, 바벨론을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왜 남의 손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이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랑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사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는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애매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판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판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이 섭리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어 했던 기도가 뭡니까? 자,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이 응답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수년 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바라기는 수년 내에,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수년 내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됐을 때 그 응답을 믿고 하나님 그 응답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적으로, 내외적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은 다시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을 영적 침체에 빠뜨렸던 수만 가지 원인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고,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포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를 완전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마지막 관문인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비록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입니다라고 자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첫 단계, 두 단계를 다 넘어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지금 조금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뛰어넘으시기 바래요. 여전히 같은 상황,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되는 일이 없고 신앙도 엉망이고 찬양의 기쁨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낙심되어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자꾸 스스로를 위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찬양이 끊어졌어요. 기쁨이 끊어졌어요. 감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억지로 찬양할 수 없어요. 배송할 때마다 제가 웃는 얼굴로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내 처지를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무언의 눈초리를 제가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째려보기까지 해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아픈 상황, 그 절박한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을 생각하십시오.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억지로 한다고요? 감사를 억지로 한다고 영적 질서에서 절대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이 믿어지고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요, 그때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만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모든 침체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여호수아라는 분이 미국에서 잠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노숙자 사역을 이제 하셨답니다. 노숙자들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얼마나 노숙자들이 냄새가 나는지 봉사자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숨 참고 봉사하다가 나가서 숨 쉬고 들어오는 그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진짜 노숙자들, 그들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가 굉장히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 이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이들은 밥 먹기 위해서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를 드려야 밥을 주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대충 이렇게 드리고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하고 막 식당에 가는 게 목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노숙자 형제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동정의 대상 생각했지 주 안에서의 형제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성찬식을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들과는 성찬식을 늘 해왔지만 노숙자들과 성찬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 형제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한 떡에서 한 잔에서 그것을 띄워 나누면서,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그냥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한 꽤지치한 분이 앞에 있는데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고개도 푹 숙이고 손도 너무 꼬질꼬질하고 빵을 집을 손이 대지 못할 정도로 손이 더러워요. 이분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들라고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이름은, 형제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찬식 하던 중에 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존. 그래요, 존. 이 떡은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이 잔은 당신을 위해서, 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의미를 아시고 드십시오 하고 떡과 잔을 주었더니 한 번도 말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인 줄 알았던 그가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속삭이던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도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신, 날 위해서 몸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잔을 받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압도되어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완전히 축제가 되었고 예배 때 구걸하러 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 이를 비롯해서 몇 명이 평범한 예배에,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감격이 아닙니까? 그들을 삶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그 삶에 침체되게 만들었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수많은 것들이 회복된 것은 복권이 맞은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그가 침체에서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외친 이 마지막 선언이 그겁니다. 내가 없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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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도,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서 1등 신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게, 육신적으로도 아픈 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픈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 먹고 해서 나아야죠.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제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영적 건강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